오? 웃는다 웃는다. 해피님. 우리 이사님이에요. 이사님. 네, 이사님 출근하셨구나. 아~ 회사로. 대표님. 저 대표님 쓰러진 줄 알았어. 지금 쓰러진 줄 알고 너무 놀라. 나 지금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못 일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돌아오지 마. 에? 어. 왜? 작동한 채 모르잖아. 에이, 설마. 아, 뭐야? 모르세요. 어, 이 뭐야? 소독약. 아, 사람한테 쏘는 거야? 네, 이걸 모세요. 우와, 저거 너무 좋다. 사람이 왔는데 소독을 하더라. 손. 저거 근데 솔직히 좀 갖고 싶긴 하다. 오케이. 근데 여자친구랑 둘이 뭐 분위기 잡고 밖에서 있다가 뭐 한 잔 또 집에 와서 막 한 더 하러 간다 그러는데 가자 잠깐 기다려 막 저거 하고 있으면 잠깐만. 근데 하루 종일 같이 있었으면 안 하죠. 근데 어디 갔다 왔는지 전 모르잖아. 남을 못 믿는 거잖아. 그렇죠. 사람 많은 곳에 왔다 왔으면 의심이 많으시구나. 됐을 수 있으니까. 코로나 걸렸어요. 코로나 걸렸어요. 전 두 번 걸렸죠. 두 번 걸렸어요? 네. 저렇게 호들갑을 떠는데 아... 두 번 걸렸어? 그러면 이거 이것도 뭐예요? 아침 사왔어요, 아침. 먹을 거 사왔어요, 배고프실 것 같아서. 아침? 아우. 커피. 커피는 겨울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니까 이렇게 컵에다가 이렇게 마셔야 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야 또. 쏟았어? 뭐야 또. 쏟았어? 아하. 저 정도 괜찮잖아요. 저 정도는. 저 그냥 닦으면 돼. 닦으면 돼.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저 죄송할 일 아닌데. 사무실 불편하네요. 많이. 아, 그래도 이사님이 하실 말씀 다 하시네. 그러니까. 오래됐으니까. 어, 오래됐으니까 맞아, 맞아. 우리 어. 같이 일한 지 이제. 맛있겠다. 뭐야? 와, 진짜 맛있겠다. 와. 이대로 먹으면 안 돼. 플레이팅 해야지. 그렇지, 예쁘게. 플레이팅 해줘야지. 아. 어. 너무 좋은 습관이야. 예쁜 그릇도 너무 많아. 어, 맞아. 아, 진짜 야무져. 너 이제 식었으니까 조금 아. 따뜻하게. 센스. 센스 있네. 벤정. 야, 진짜 저렇게 하는구나. 봐봐. 포장 예쁘네? 안에 있는 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예쁘잖아. 예뻐요, 예뻐요. 나 이제 이해는 할 수 있는 게 진짜 포장 용기에 먹는 거는 다 맛 없어. 아이 그럼. 너무 좋은 습관이야. 먹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우울해지잖아. 맞아 맞아. 어 너무 좋다. 와 진짜 맛있겠다. 분위기 살금 이렇게 해야 돼. 아 씨 이게 뭔데? 뭐 분위기를 살려. 원래 밥 먹을 때 분위기야. 아 진짜. 아 이거는 뭐. 아, 무슨 촉까지 켜. 제 집에서 밥 먹을 때 이렇게 해요. 매니저 너무 부담스럽겠다. 매니저 너무 부담스러워. 음식 식어요 형. 초 없이 먹어. 오 그래요? 늘 초를 제가 밤마다 아~ 키고 집에 있을 때는. 친구 중에 놀러 왔는데 옛날에 친구 중에 한 명이 외국 친구인데 그 친구가 발냄새가 너무 심했던 친구야. 아~ 신발 벗는 순간부터 뭐 냄새가 나는 거야. 아~ 그렇게 예민하구나. 아~ 근데 또 말, 야 너 발냄새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탈취제를 갖고 다니면서 그거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서 냄새가 나는구나. 그럼 커튼 먼저 치치치. 아 쇼파 치치치. 어 너 양말 어 내가 해줄게 치치 해요. 그 발자취를 다 뿌려야 돼요. 그 양말을 뿌리고 싶어가지고 커튼에 한번 뿌리고 빙빙 돌려서 나름 예의를 갖춘 거야. 어.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대표님 카드로 긁었으니까 잘 먹을게요. 알겠어요. 좋긴 하다. 저렇게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업무 얘기하고. 근데 매니저들은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맛있겠다. 바빠요.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보지 마. 이거 치킨 광고 그거 시안 나온 거 밑에 화살표로 하시면 돼요. 밥 먹고. 아 진짜. 핸드폰 보지 마요. 핸드폰 보지 마요. 귀여우셔. 귀여우셔. 핸드폰 보지 마요. 연락 왔네. 근데. 이런 봐요, 봐. 일은 해야 돼. 일단. 1월부터 고정으로 한대요, 매주 화요일. 아, 정기적으로 이제는? 그게 낫겠다. 고등학교에서 플라워 클래스가 들어왔는데 야, 너 아, 진짜 토요일 날 나쁘다. 촬영하는 거는 좀 거의 90% 확정인데 영어 자막 제가 보내드렸는데 메일로 보셨어요? 아,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엄청 바쁘시 방송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뭐 계획 없어요? 근데 크리스마스를 왜 좋아해요? 아, 대답 안 했네. 미안해요. 다시.
제 거 먼저 대답하고 저도 대답할게요. 뭔데? 근데 왜 그러지? 까먹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뭐? 벌써 까먹었어. 5분도 안 지났는데. 원래 나이 되면 남의 말 안 들어요. 질문했는데 질문에 대답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질문 딱 던지는 거예요. 내가 했던 질문은 대답 안 해주고 네,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이사님은. 아, 약속 있냐? 크리스마스 때 계획 있냐고? 없어요, 그런 거. 진짜요? 응. 가족들하고. 애들은 다 커가지고 자기 남친이랑 하겠지, 여친이랑. 진짜 남편하고 단둘이 데이트한다면 그날 내가 다 쏠게. 아~ 진짜요? 진짜요? 단둘이 하자. 대박이다. 진짜? 호텔도 잡아줄게요. 약간 신혼여행 기분으로. 진짜 완전 보너스다. 너무 나 때문에 일만 하다 보니까 맞아.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가지고. 복지가 좋은 것 같아. 복지에 이렇게 야, 복지는 대기업인데 지금. 정말 안 계시면 안 되는 분이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기분 있잖아요. 남편분이 브라이언에 대해서 생각하면 무슨 기분일까? 일 부려먹는다고 생각하겠네. 다 드셨네. 나 근데 이거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너무 불러. 이야. 먹자마자 설거지. 와. 그렇게 해야 집이 깨끗하지. 근데 나 먹고 있는데 설거지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 애인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래도 저는 친구들이 있을 때도 그냥 설거지. 아니야. 기다려줘야 돼. 대화할 수 있잖아. 대화할 수 있으니까. 너 VCR 10분 봤는데 걸러진 여성분이 한 3, 4명 되거든. 나는 집에 설거지 한 3일 동안 싸놔요. 더러워.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냥 안 보면 돼요. 아니, 쌓여지면 또 쌓여지고 또 쌓여지고 그러면은 일이 더 커지잖아요. 일이 커지기 전에 이렇게 해야. 근데 막 먹는 데 치우니까 제가 급해지는데. 불편해, 불편해. 아니요, 천천히 먹어요. 대표 아니었으면.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 극한 직업이다, 극한 직업. 입으로 들어가는데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저기. 다시는 아침 안 사올 것 같아. 그냥 설거지 계속 해. 취하시겠어. 많이 불편하네요, 사무실이. 천천히 먹어요. 진짜 사무실 너무. 아무 눈치 안 주세요. 빨리 먹어요. 진짜. 겁나 뭐하니. 할머니 기다리는 느낌, 할머니. 언제까지 나한테 할머니라고 불러요? 네? 진짜 벌써 6년째로 나 지금 할머니였어. 할머니의 잔소리. 계속 잔소리하니까. 잔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가 잔소리잖아요. 이 얘기를 전달해줘야 그 사람이 더 발전. 잔소리가 아니라 약간 도움의 말.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어요? 좋아, 노하우도 좋아. 생기고 조언 그죠 그죠? 잔소리 안 해요 저는. 저는 듣기 싫어요. 듣는 사람 기준으로 해야 돼. 그럼 하는 사람 기준이야. 여자친구 나중에 생기면 이렇게 계속 이럴 거예요? 아 그러지 않았죠 옛날에 여자친구 사귈 때. 아 진짜? 내가 사실은 스트레스 받았던 게 지금 내가 막 정리했잖아요. 원래 내가 빨리 먹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밥 먹어도 천천히 먹거나 먹고 있으니까 눈치로 앉아서 그냥 그대로 그냥 대화를 하는 거지.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노력을 했는데 그게 나랑 안 맞다는 거지. 그 사람 위해서 내 라이프스타일을 바꿔야 된다는 거는 그 같이 있는 사람이 안 맞다고 생각해요. 나는 같은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면 더 편하죠. 그런 사람 있나? 너무 나를 컨트롤 하려고만 안 돼요. 나도 그쪽 컨트롤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선을 너무 넘어오면 서로. 그런 여자 있으면 얘네들도 다 만나. 좋을 것 같은데요. 그죠? 이걸 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기쁨. 그다음에 애교는 있으면 안 돼요. 애교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싫어. 하면은 진짜 하면은 진짜 너무 싫다. 설거지하다가 접시 던질 수 있어. 애교 세상 제일 싫어 난. 근데 애교를 이렇게 특히 싫어하는 것도 이상하다. 왜? 자연스럽게 어쩔 수 없이 그냥 나오면은 그냥 봐줄만하고 귀여울 때도 있건데 내가 화났는데 화난 거를 약간 그걸로 무마하고 그냥 넘어가려는. 아니 근데 신랑 수업 들어오면 우리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어떤 거? 그게 뭐냐면 애교 3종 세트. 아씨. 어떻게 어떤 애교인지 모르니까 뭐. 아 그럼 화나신 다. 다영 애교 한번 보여줘. 이봐. 타겟이 들어오면 어차피 해야 돼. 안 넘어. 그래. 궁금하다. 뭐 할까? I love you. 여기서 봤네. 아니 잘하시네요. 아 근데 잘하신다 형은. 근데 약간 대표님의 이상형이 약간 나는... 착한 여자. 아니 약간 황보 같은 스타일이 좋아. 황보도 좋지. 둘이 엄청 절친이잖아. 그냥 저랑 황보랑 친하죠. 왜냐면 황보 애교 있나? 없잖아요. 터프하잖아요 약간. 터프하면서도
내가 뭐 장난치거나 잘 받아들이고 자기도 농담 잘하고 마음에 안 드는 농담하면 그래서 야 브라 그런 거 하지 마 이게 낫지 해서 브라 그런 거 하지 마 나는 오씨 아니 제일 싫어. 근데 황보랑은 나도 황보랑 친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성격 비슷한 거 같은데 그게 너무 잘 맞아요 근데 황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도 황보도 솔로잖아 싱글이잖아요 싱글이고 그런 농담도 많이 하고 주변에서도 둘이 잘 어울리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면 살짝 혹했던 적이 있어요? 황보한테요? 약간 여자로 보였다가 그냥 와 그런 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세상 신풍 어머머 설레어하는 거 봐봐 저 여기 오신 이후로 매일 택배했어 언박싱 언박싱 뭐야 언박싱 해야 돼 나 택배 온 거 뜯는 거 제일 좋아 뭐야? 어머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트리 꾸밀라 그러는구나 당연하죠 나 트리는 샀는데 트리를 꾸미줄 시간 없어가지고 그래 저때 제일 좋아 나 트리는 샀는데 트리를 꾸미줄 시간 없어가지고 사무실에서 크리스마스 이런 거 한 건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일을 할 때도 분위기 있으면 좋잖아 우리 송년회 해야겠다 크리스마스 송년회 근데 누굴 불러 우리 직원들? 다 와있는데 제가 그 사람 부를게요 진짜 애교만 부르는 사람 한 10명 붙여 초대해봐 웃기겠다 오빠 뭐가 더 귀여워? 트리가 귀여워? 내가 귀여워? 너 왜 저래? 나 왜 저러네 오빠 잘... 뭐가 더 귀여워? 트리가 귀여워? 내가 귀여워? 켰다 어? 어? 뭐야? 켰다 이야 와~ 크리스마스 아 근데 기분 좋겠다 어 기분 좋아 야스 우선 메인 하기 전에 네 이런 거 먼저 장식해야 된다 먼저 나의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는 룰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돌았을 때 갑자기 이 벽이 좀 비어 보인다 그러면은 내가 성공 못한 거지 크리스마스 장식 성공까지? 우와 아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봐봐 이거 하나 해도 뭔가 분위기 다르잖아요 귀여워 귀여워 그래 크리스마스 시즌 너무 크리스마스인가? 센스 없어, 있네 세상에. 센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신났네, 신났어. 그러면 지금 애교 부린 거 아니야? 애교 부린 거 아니야? 그냥 그게 애교는 아니지, 댄스지 그냥. 애교 그렇게 싫어한다 더니 제일 잘하네. 그러니까. 아니, 골반을 했는데 줘봐, 줘봐! 내가 봤을 때 애교 지 혼자 다 부리려고. 야, 대박이다. 되게 크리스마스 신나하시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그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뭔가 크리스마스만 다가오면은 애가 되고 어린 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아, 그래? 아, 진짜. 2번부터 할게요. 왜냐면은 뒤는 난 데코 안 해요. 뒤는 할 이유 없더라고. 그거 여기 빨간색. 뒤는 안 하는데 그런 것도 합리적이네. 진짜 트리의 진심이구나. 트리의 진심이라고 제가? 당연하죠. 그래서 여자친구 없는 거야. 빈 공간이 없어서 마음에. 진짜 센스 거야 이제? 거의 다 됐죠. 진짜 이게 뭐 떨어질까 봐 천천히 해. 예쁘네 진짜. 아니 옷하고 지금 너무 잘 어울려. 트리하고. 어, 너무 예뻐. 센스 있다. 뭔가 크리스마스다 라는 느낌. 오, 잘했네. 대박. 근데 되게 뻔하지 않게 했어. 뻔하지 않게. 와. 브라이언 너 진짜 너무 센스 있어. 와. 너무 예쁘다. 그래 저런 거 여자친구 시키면 얼마나 좋아할까 잘 꾸며줄까 아니 꾸몄는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안 꾸며주면 내가 다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냥 좀 있어 그냥 좀 있으면은 제가 스트레스로 진짜 일찍 돌아갈까 봐 약간 무기력한 여자분을 만날 것 같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분이 날 것 같아 근데 결국은 또 리액션이 너무 무미건조하지 않을까 리액션 별로 없고 그런 어때 여자... 리액션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여자친구 앞에 사실은 리액션 있는 건 좋아요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까탈스러워